우리는 내가 너무 많은 곳에 하느님은 너무 적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예는 성경에서 자주 발견되는데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산에 오르고 모세가 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 산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거룩히 변모될 타볼산에 올라가십니다. 따라서 일어서는 것은 주님께로 가기 위해 둔한 삶에서 벗어나는 마음이 필요함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골짜기에 사는 것을 거두어 하느님 앞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 자신을 넘어서려면 스스로 내려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짓누르는 자신의 나약함, 죄, 상처를 보고 인정하기 위해 거울을 정직하게 바라보기 위해 우리 자신 속으로 내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주님의 겸손한 종이신 성모 마리아께 전구를 청합시다.